것이다. 우리가 사회주의 할 때는 뭡니까?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우선하는 인간 생활의 개선을 목적으로 부동산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방법을 찾는 시장은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근데 그 시장이 고장났어. 자동차 고장난 거랑 똑같아. 그럼 고쳐야죠. 네. 시험과 관련된 부분을 지금부터 돌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제10강입니다. 공허입지론하고 상허입지론인데요. 상허입지가 시험에 자주 나와요. 자, 공허입지론의 흐름 보기를 보겠습니다. 공허입지론은 역시 베버의 최소비용 이론이 핵심이에요. 베버는 사람 이름이고요. 공장에 입지할 때는 비용이 최소화되는 곳에 입지하면 된다. 근데 기본 가정은 수입은 공장이 어디에 입지하든 일정하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비용이 최소화되는 곳을 찾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그 비용은 뭐가 있는가? 수송비, 노동비, 직접 이익에 의한 비용 절약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중요한 것은 순차적으로 고려한다. 순서대로 하나, 둘, 세 개를 순서대로 고려해서 공장이 어디에 있을 때 얘네들을 순차적으로 고려해서 총 수송비가 최소화되는 지역에 입지한다. 그래서 이름이 최소 비용 이론이다. 이렇게 이제 붙여진 거예요. 자, 학습 내용을 요약해 보면 최소 수송비 지점은 원료도 수송해야 되고 제품도 수송해야 되니까 그것이 합해서 최소가 되는 지점. 노동비 절약 지점은 노동비는 지역마다 다를 수가 있죠. 임금이. 그래서 최소 지점, 수송비 지점과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곳에 위치한 최소 노동비 지점에서 가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왜냐하면 이쪽으로 오면 수송비가 증가하죠. 노동비가 절감되겠지만. 그래서 노동비 절감액이 수송비 증가액보다 크다면 노동비가 더 많이 절감되니까 그쪽으로 가겠죠. 예, 이렇게 순차적으로 고려한다. 집적 지점은 서로 다른 기업들이 한 곳에 집적함으로써 이 집적이라는 것은 모여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공동 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뭐 운송비나 생산비가 공동으로 이용하면서 싸질 수 있겠죠. 예, 그것이 만약에 노동비 증가 지점이라면 혹은 수송비 최소 지점이라면 어디에 결정이 되든 간에 그것보다 더 싸다면 집적이기 때문에 더 싸다면 집적 지점으로 가라. 이런 뜻입니다. 첨단 산업이 주로 이렇게 몰려 있어요. 실리콘밸리 뭐 이런 것처럼. 자,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죠. 최소 수송비 지점은 이 그림을 그려보면 가정하기를 머티리얼 원, 이게 원료예요. 첫 번째 원료고 이 X는 그첫 번째 원료의 단위당 무게입니다. 두 번째 원료고 단위당 무게가 Y입니다. 그리고 K는 마켓이에요. 마켓에서 K를 따온 거고 얘는 시장이고요. 그 무게는 제품의 무게예요. G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가령 수송비가 최소화되는 지점이 여기다라는 거죠. 한번 찍어 임의점이에요. 이게 입지삼각형인 이유는 이거를 이제 입지삼각형이라고 하는데 이게 기하학적으로요. 이 외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쪽 어디에 있을 때 어디에 있을 때 이동거리가 가장 짧아요. 안쪽에 있는 것이 외곽에 있는 것보다. 지금 임의점 P가 만약에 최소 수송비 지점이라고 가정한다면 자, 그러면 수송비를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가 공장이 입지한 위치입니다. 여기 P가 공장이에요. 그럼 원료를 수송해 와야 되겠죠. 이 A는 거리입니다. M1부터 원료 산지부터 공장까지의 거리예요. 그러면 거리 곱하기 무게. 이 무게, 단위당 무게라는 것은 요금과 같아요. 택시의 킬로미터당 요금이고 이건 킬로미터입니다. 그럼 첫 번째 원료를 수송하는 데 드는 비용은 AX. 거리에다가 제품의 무게가 될 것이고. 자, 두 번째 거리가 B고요. 그리고 무게가 y잖아요. 요금이 킬로미터당 y인데 거리가 b라면 b 곱하기 y가 두 번째 원료의 수송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장까지 가져와서 이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수송을 해야 되겠죠. 시장에다가. 그러면 제품을 수송해야 돼요. 그럼 이것도 거리 c에다가 제품의 무게를 곱해서 제품의 수송비가 나오는 거고, 그럼 AX 더하기 BY 더하기 CG는
이게 총수송비죠. 총수송비라고 하는 것은 원료 두 개와 그리고 만들어서 제품을 수송하는 데 드는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이 여기였다. 이렇게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삼각형의 중심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보기 좋게 중앙 부분에 그린 거죠. 그것은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이 점이 될 수도 있어요. 최소 수송비 점이 총수송비가 최소인 점이 여기일 수도 있어요.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때는 공장이 여기에 입지할 때는 이 X의 무게가 엄청나게 무거워서 가까이 있는 거예요. 얘는 가볍고. 그래서 제품도 가벼운 편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세 개의 무게 기하학적으로 세 개의 XYZ의 무게 중심을 찾는 것과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보기 좋게 이렇게 그렸을 뿐이고 최소 수송비를 찾는 것은 각 원료의 무게와 제품의 무게를 곱한 거리에 곱한 총 수송비가 최소화되는 점 이렇게 찾는다는 그림이에요. 이 동그라미는 무엇인가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외곽으로 나갈 때마다 수송비가 늘어나겠죠? 가령 여기는 수송비가 여기서는 100원이라면 여기선 200원이다. 마치 등고선처럼요. 수송비가 같은 지점, 여기는 300원이고 뭐 여기는 500원이다 이렇게 된다면 수송비가 같은 선을 이렇게 연결한 선을 등수송비라고 한다. 우리 산을 그릴 때 지도를 볼때 등고선 이렇게 있죠. 등고선. 같은 높이의 산을 연결한 그것과 같아요. 수송비가 같은 선을 연결한 것이고 그리고 이 수송비는 외곽으로 갈수록 점점 더 여기서부터 멀어질 수송비가 많이 들겠죠. 최소 수송비점에서 멀어질수록 수송비는 점점 증가한다. 이렇게 해서 최소 수송비 지점을 찾았어요. 그럼 여기 공장 입지한다가 끝이 아니었죠. 우리가 처음 흐름 보기에서 보신 내용은 자, 두 번째 노동비 절약 지점을 봐야 되는데 만약에 P점이 노동비도 최소인 지점이라면 고민할 필요가 없지만 노동비가 최소인 지점이 여기 존재한다. 가령 여기가 한국이고 여기가 베트남이다. 여기 인건비가 훨씬 싸죠. 그럼 여기서 공장이 한국에 있어야 되는 건지 베트남에 가야 되는 건지를 결정해야 돼요. 근데 베트남까지 가면 수송비가 더 들겠죠. 다시 들어와야 된다면. 그러니까 이걸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수송비 최소화되는 지점에서 노동비 최소화 지점으로 나갈 때는 바로 이 노란 부분이 핵심이죠. 밖으로 나갈 때, 분명히 밖으로 나갈 때 노동비는 절약돼요. 인건비는 절약됩니다. 그렇지만 수송비선이 이게 외곽으로 나갔으니까 수송비는 더 들죠? 수송비는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수송비 증가분보다 노동비 절약분이 더 커야만 베트남 가는 거예요. L점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비 절감액이 수송비 증가액보다 크다면 최소 노동비 지점에 입지하고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수송비 증가분이 노동비 절감분보다 더 크다면 나가봤자 더 손해죠. 그냥 피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 시험에서도 각 지점이 최소화되는 점이 공장 입지다. 이게 아니라 비교해 보는 거죠. 비교해 봐가지고 총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을 찾아야 돼요. 그 비용에는 수송비, 노동비가 있고 잠시 후 직접 이익 지점이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이제 고려해야 될 지점은 직접 이익 지점이에요. 여기에 의한 비용 절약분이 또 생기니까 자, 아까 순차적으로 고려했었죠? P점이었을 수도 있고 L점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건지 P점이었다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건지를 결정할 때 똑같은 논리로 이 비용 절약분이 더 커야 됩니다. 노동비가 증가하거나 수송비가 증가하는 것보다 직접 이익에 의한 비용 절약분이 더 크다면, 그렇죠? 이게 직접 이익에 의한 비용 절약분이 절감되는 생산비가 운송비나 노동비 증가보다 크다면 바로 여기로 입지하는 거고, 이런 업종들은 노동비 부담이 크지 않거나 수송비 부담이 크지 않는 수송비 부담이 거의 없는 거죠. 첨단 산업은 첨단 산업. 가산 디지털 단지. 그렇죠? 그다음에 실리콘밸리 외국에 뭐 이렇게처럼 이렇게 모여 있어요. 첨단 산업들은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어디가 될지는 총 비용을 다 고려해 봐서 총 비용이 최소화가 되는 지점에 입지하더라 이런 뜻입니다. 자, 용어를 정리해 보면 직적 지점 가를 직적이라는 것은 모여서 쌓여 있다 이거죠.
이게 공장들인데 이거 찾느라고 그림이 다 다른 거 찾아서 붙여놔요 또. 여기 공장들이 모여 있어요. 그럼 집적 지점입니다. 한 지역에 산업이나 인구가 집중하면 노동력에, 여기서 이제 산업이겠죠? 예, 집중. 노동력의 공동이용, 도로 하나 뚫어주면 같이 사용하니까. 수송시설의 공동이용, 얻게 되는 비용 절감액을 집적 이익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업단지를 만드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겠죠? 자, 셀프 평가를 해봅니다. 1번, 배번은 최소 비용 이론에서 수송비, 노동비, 집적 이익을 순차적으로 고려하여 공장의 최적 입지를 찾는 방법을 제시했다. 잠깐만 있어도 되죠? 이거는 바로 맞는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최소 노동비 지점에 공장이 입지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지점으로 이전함에 따라, 그러니까 아까 P에서 가령 L로 이전함에 따라 증가되는 수송비보다 감소되는 노동비가 작기 때문이다. 그럼 L로 가요? 감소돼. 수송비가 더 큰데 노동비 절약보다? 그럼 가는 게 아니죠. 이게 작기 때문이가 아니라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겠죠? 예. 이럴 경우에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이걸 크기 때문이다. 감소되는 노동비가 크기 때문에 노동비, 최소 노동비 지점으로 이동하겠죠. 틀렸습니다. 자, 24회에는 이렇게 기출문제가 있었는데 맛보기 한번 보시죠. 베버의 공업입지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 단 기업은 단일 입지 공장이고 다른 조건 동일하다. 항상 가정 자체는 합리적 그 주체를 가정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나오면 틀리지 않아요. 최소 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곳을 기업의 최적 입지점이다. 그래서 최소 비용 이론이죠. 입지 요인으로 수송비, 인건비, 집적, 노동비, 그쵸? 인건비, 집적 이익을 제시해왔고, 기업은 수송비, 인건비, 집적 이익의 순으로 각 요인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입지한다. 이게 틀렸어요. 각 요인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입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세 개를 고려해서 총 비용 자체가 최소화되는 지점을 찾는 거죠. 수송비 최소점이든 인건비 최소점이든 집적 이익 최소 지점이든 여기에 입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를 모두 고려해서. 말이 좀 국어적으로 좀 애매한데 내용은 틀렸습니다. 의도한 것처럼. 자, 등 비용선 아까 이거. 원을 그린 거, 그 모양입니다. 최소 수송 비점으로부터 기업이 입지를 바꿀 경우 추가적인 수송 부담액이 동일한 지점을 연결한 곡선. 그렇죠?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정도의 문제니까 어렵진 않겠죠? 자, 다음은 제3절의 상업입지론이에요. 먼저 흐름 보기를 보면 중력 모형인데 중력 만유인력이 또 나왔는데요. 만유인력 하게 되면 그래비테이션 하게 되면 이제 중력처럼 느껴지시는데 여기다가 유니버설 하게 되면 모든 만유 존재하는 물체들은 서로 끌어다니는 힘이 있다. 이게 만유인력이죠. 풀이해 보면 우주상의 모든 물체 사이에는 서로 작용하는 혹은 서로 끌어다니는 힘이 있다. 당기는 힘을 만유인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두 물체 사이에도 지금 끌어다니고 있어요. 그렇죠? 예, 저하고 여러분 사이에서도 끌어다니는 힘이 있고 뉴턴이 중력, 사과가 왜 떨어지냐? 그래서 만유인력은 중력을 발견한 거죠. 우린 그냥 넘기는데 땅으로 떨어지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유인력에서는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는 두 물체 사이에 질량에 비례하고 두 물체 사이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는 이 내용을 그 인력이 적용한다는 내용을 상권에 응용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상호입지예요. 예. 자, 이 내용을 이제 보기 전에 중력이라는 것좀 보면 그래비티라는 영화도 있었죠? 중력. 중력이라는 것은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이 중력이에요. 만유인력은 각 물체 사이라면 정확히는 이제 뭐 원심력을 더한 힘이라고 이건 뭐 우리 필요 없겠죠. 한번 써봤는데 중력이에요.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이다. 자, 이런 중력 모형은 이 잡아당기는 힘은 거리가 멀면 아까 여기 있었죠. 반비례하고 제곱에 반비례하고 멀면 힘이 약해지고 질량이 크면 힘이 세진다. 뭐 이런 건데 이것은 이제 잠시 후에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흐름 보기를 보면 자, 첫 번째 소매 인력의 법칙이에요. 이것은 소매, 사람들이 물건을 사는데 어디로 끌려가는가? 랠리라는 사람이 이 법칙을 중력 모형, 중력을 가지고 그 질량 변수로서 인구를 사용했고
거리는 그대로 썼어요. 거리의 제곱이 반 비례한다. 여기 쇼핑센터가 있는데 여기 쇼핑하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몇 퍼센트나 갈까? A 도시로 몇 퍼센트나 갈까? 거리가 먼 것에 제곱에 반비례하고 이 A 도시의 인구가 크다면 빨아들이는 힘이 커서 비례한다. 뭐 이런 뜻이 되겠고요. 허프는 확률 모형에서 똑같이 여기 이제 도시 대신에 A 점포다 이렇게 상점이다 이렇게 쇼핑센터다 이렇게 바꿨어요. 쇼핑센터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몇 퍼센트나 끌어당길 수 있는가? 그 질량 변수로서 면적을 사용했고 면적이 크면 많이 끌어다니고 거리 제곱, 거리가 멀으면 끌어다니기가 힘들다. 뭐이 뜻이에요. 여기서 제곱을 쓴 것은 수학적으로 제곱의 변수가 거리의 변수가 좀더 질량보다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뜻이에요.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것은. 멀면 잘안 가는 거죠. 아무리 커도. 이런 뜻이고요. 자, 학습 내용 요약을 한번 해보면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은 중간 도시가 있고 그 중간 도시에 대한 두 도시의 상권 흡입력 얼마나 인구를 빨아들일 수 있는 건지 중간 도시의 인구를 이거를 측정하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상권 흡입력 또는 인구 유인비율의 크기는 그 인구의 비례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중력 모형이에요. 또 상권의 경계는 작은 도시 쪽에 형성된다라는 것도 보시게 될 거고 그리고 또한 상권의 경계선을 구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컨버스가 제시했어요. 경계 설정 시 상권의 흡입력이 똑같아지는 지점이 있다면 상권의 경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허프의 확률 모형은 대도시에서 쇼핑 패턴을 결정하는 확률 모델이다. 이제는 특정 쇼핑점에 갈 거를 구했다. 그래서 중력 모형인데 그래서 질량 변수로서 점포의 면적에 비례하고 거리 변수는 역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결론은 적당한 거리에 고차 중심지가 있으면 저차 중심지를 여기 작은 상점 지나쳐가지고 큰 상점에 가서 다목적 구매하더라. 뭐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시설 규모 이제 큰데 많이 간다 이거죠. 작은 데는 잘안 간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은 중간 도시가 있어요. 가령 이 중간 도시는 C 도시입니다. 이 C 도시 옆에 A 도시와 B 도시가 있어요. 두 도시의 상권 흡입력의 크기는 누가 더 센가라는 것을 측정하는 이론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자석을 그려놨는데, 지금 여기 못이 있어요. 못이 자석을 끌어다니는 힘이에요. 여기가 좀 가깝죠? 가까우면, 많이 끌어당기겠죠, 얘가. 먼 데보단 많이 끌어당길 거예요. 그런데 얘가 자석의 크기가 크다면 또 얘가 달라져요. 힘이 세지니까. 그래서 자석의 힘과 이것은 이제 인구로 본 거고, 이 거리를 고려해서, 자석의 힘과 거리를 고려해서, 못을 얼마나 끌어들일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이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고요. 이게 이제 못 대신 이제 사람이고요. 이 자석은 도시입니다. 도시의 인구예요. 도시의 인구 이렇게 이제 바꿔주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바꿨어요. 자, 가령 A 도시와 B 도시가 있는데 이 문제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레일리가 한 일은 A 도시는 20만 명이 있으니까 자석의 크기가 좀 적고 B 도시는 80만 명이나 있기 때문에 자석이 커요. 그렇지만 거리가 4배나 멀어요. 16km 떨어져 있고 그래서 얘는 가까워요. 그렇다면 C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가령 100명이 있다면 100명은 적죠. 1000명. 1000명이 있다면 이쪽으로 몇 명이 가고 이쪽으로 몇 명이 가는가? 몇 퍼센트씩 끌어다니는 힘이 있는가? 즉 중간 도시에 대한 두 도시의 상권 흡입력 혹은 인구 유인 비율을 몇 퍼센트씩 가는지를 계산할 수 있는 공식을 제시했다. 그런데 이게 중력을 활용했다 이거죠. 질량은 인구로 거리 제곱 그대로 써가지고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 말인가라고 하면 이런 식이 있어요. 좀 복잡해지네, 그죠? 처음으로 식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분수라는 의미는 A분의 B가 A 오버 B가 2다라는 분수의 해석은 수요 공급 이론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분수의 의미는 A와 B를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분수로 나눠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1분의 2잖아요. 그럼 A 대 B는 2대 1이에요. 그럼 A의 크기는 2 더하기 1,
전체 3중에 사과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2개를 A가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3분의 2가 되는 거고. B라는 것은 2 더하기 1 전체 3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3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A의 힘이 B의 2배가 된다라는 것을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곱하기 2를 하면 3분의 2가 되잖아요. 3분의 1에 분수로 나누어서 측정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여기서도 분수를 쓸 건데, 이제 용어를 정리해 보면, BA는 A 도시의 흡입력이고, 퍼센티지로 표현되는, BB는 B 도시의 흡입력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러면 A 도시의 흡입력과 B 도시의 흡입력을 상대적인 크기를 측정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수로 나눴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잘 보실 게, 인구에는 비례한다 그랬어요. 자, 용어의 정의. PA 하면 population, 인구죠. A 도시의 인구를 PA라고 하기로 하고, PB 하면 B 도시의 인구라고 할 때, 자, 인구에 비례한다는 것은 지금 분자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PA로. 분모는 PB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 숫자가 커질수록, 이게 만약, 아, 이게 괜히 지웠네. A분의 B가 2일 때와 3일 때가 다르죠. 3일 때는 A가 3배가 되고, 2일 때는 2배가 되고, 이게 1일 때는 A와 B의 크기가 같죠? 그러니까 이 숫자가 커진다는 것은 A의 힘이 커진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분자를 PA로 놓은 것은 A 도시의 인구가 20만이 아니라 200만으로 커진다면, 이게 분자가 커지면 이 숫자가 커지죠. 이 숫자가 커진다는 것은 A 도시의 힘이 커진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예, 분자, 같이, 비례는 같은 라인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것은 반대로 거꾸로 돼야 돼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는 것은 여기 제곱을 써놨고요. 이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랬으니까 이거는 A하고 B하고 바뀌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16km가 아니라 여기가 뭐 20km 떨어졌다라고 하면 이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A로 많이 가겠죠. A의 힘이 커져요. DB가 커질수록 A의 힘이 커져요. 분자가 커질수록 이 숫자가 커지니까. 따라서 반비례는 뒤집혔어요. 그리고 곱하기는 뭡니까? 그러면 그냥 어드저스트먼트 코에피션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만 수학적으로 조정계수 해가지고 곱해서 그냥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계산 문제가 너무 자주 나오니까 아, A 도시의 힘과 지금 이제 요거 보지 마시고 B 도시의 힘의 크기를 비교할 때 분수로 나타나는데 인구에 비례한다는 같은 라인에 이렇게 쓰는 거고 조정변수로 곱하기를 쓰고, 거리의 제곱, 이 디스턴스 거리죠, 얘가. 얘가 그러니까 db고, 얘가 da가 될 것이고, 얘가 pa가 되고, 얘가 pb가 될 거예요. b 도시 인구니까.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반비례니까 이제 db, da 이렇게 뒤집혔어요. 그리고 제곱, 거리의 제곱이니까 제곱을 썼다 이겁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는 건데, a 도시 인구는 몇 명입니까? 20만 명. B 도시의 인구는 몇 명입니까? 80만 명 곱하기. 자, B 도시까지의 거리는 중간 도시로부터 C 도시로부터 B 도시까지의 거리는 16km. 그다음에 A 도시까지의 거리는 저 앞에 4km. 그리고 제곱을 하고 이 수치를 가지고 아까 이것처럼 비교하시면 된다 이 뜻입니다. 뭐 이거 만만 지워지고요. 킬로미터, 킬로미터 지워지니까, 자, 다시 한번 쓰면, 80분의 20 곱하기 4분의 16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80분의 20은 4분의 1이고, 곱하기, 요건 4죠. 4의 제곱은 16입니다. 4, 4, 16이니까, 그럼 4가 됩니다. 그럼 얘가 4라는 거죠. 그러니까 A의 힘의 크기가 4배라는 뜻이죠. 얘가 4일 때, 아이고, 얘가 A 도시의 힘이 4일 때, B 도시의 중력은 1이라는 뜻이니까, 1분의 4가 4니까. 다시 말해서, BA하고 BB의 힘의 크기의 비율은 4대 1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BA는, A의 힘은 뭐냐? 전체 5 중에 4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5분의 4는 10분의 8, 10분의 8은 80%를 차지하고 있고, BB는, 오늘 왜 이렇게 잘 부러집니까? 힘이 없는데, 제가.
B도시 이거니까 전체 5 중에 1이 되는 거고, 그러면 20%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역산을 해보면 BA over BB는 80, 20이니까 4가 되는 거 맞죠? 그리고 더해서 100%니까 딱 맞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결국 C도시에 있는 사람들 중 여기는, 자, 80%가 A도시로 가고, 그 다음에 20%가 B도시로 가는 거예요. 100명이라면 80명이 가고 20명이 갑니다. 이게 4배나 크지만, 인구는 4배나 크고, 거리도 4배 머니까, 야, 이거 똑같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거리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리 변수가 인구 변수보다 영향력이 2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4배나 되는 겁니다. 제곱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뭐 기초인문부터 여러분 고생하시네요. 이렇게 한번 들어두시면 되겠어요. 지금 기초인문 과정은 스캐닝 하는 과정. 전체를 한번 쓱뭘 배운다라는 걸좀잘 몰라도 전체를 한번 쑥 스캐닝 쭉 훑어본다. 그리고 나서 기본 이론부터, 아, 들었었지, 그거였었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니까 부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상권의 경계까지 나오는데, 상권의 경계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이 경계선은, 이게 만약에 경계선이라면, A도시, B도시와 A도시 사이의 힘이 이쪽으로도 50% 가고, 이쪽으로도 50% 가는 지점이 있다면, 이게 상권의 경계겠죠? 딱 중심이다. 힘이 똑같아지는 지점이다 이 뜻이에요. 힘이 똑같은 지는 지점이라면 얘도 50이니까 1이 되겠죠. 굳이 풀어보자면 이거를 1로 놓고 풀면 된다는 거죠. 그냥 여러분 이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BA over BB가 자 인구는 벌써 주어져 있죠. 80, 20이에요. 그러니까 PA 여기 PA 인구 80만 아까 했던 거예요. 20만 곱하기 이제 모르는 거죠. 여기가 DB고, 여기가 DA니까, DB, DA를 구할 수 있다가 컨버스의 상권 경계 설정식이에요. DA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제곱이죠. 이것이 뭐가 되는? 1이 되는 이 DA와 DB가, 아, 바로 상권의 경계다. 전체 9km 중에. 해볼게요. 그러면은, 4 곱하기, DA분의 DB의 제곱을, 제곱을 1로 놔야죠. 그쵸? 그럼 어떻게 됩니까? BA, 아, 이게 잘못됐네요. 전지 이상하더라. 이게 A도시 인구 20만이죠? 그 여기가 80만이고. 전지 거꾸로 돼서 당황했어요, 잠깐. 그러니까 4분의 1이죠? 4분의 1.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는 것은 여기다가 4를 곱하면 1이 된다는 거죠. 4분의 1에 4를 곱하면 1이 된다는 거죠. 다시 써보면 DB over DA는 몇의 제곱이 3입니까? 하면 2의 제곱이 4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똑같이 거리의 비율은 1분의 2가 2니까 DA하고 DB의 거리의 비율은 어떻게 된다고요? 둘 더해서 2대 1이 되는 거고 아, B가 2고 A가 1이죠. 그러니까 A가 1이고 B가 2입니다. 그러면 DA가 위치한 지역은 전체 9km 중에 1 더하기 3분의 1이 되는 지점이에요. 전체 9km 중에. 그러면 3km가 되는 지점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3km고요. 그럼 나머지는 6km겠죠. 상권의 경계를 구했어요. 구했더니 상권의 경계는 작은 도시 쪽에 치우쳐 있다 이거죠. 경계선이 중심이 아니라. 왜냐하면 큰 도시는 힘이 멀리까지 미치기 때문에 경계선이 큰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작은 도시 쪽은 힘이 작기 때문에 상권의 경계가 짧게 경계선이 형성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있었는데, 상권의 경계는 작은 도시 쪽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라는 것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하지만 이거는 이제 계산은 잊어버리시고요. 아, 레일리의 이론이 뭐다? 중력무용을 활용해가지고 상권 두 도시의 중간 지점에 있는 도시에 대한 어떤 사람들을 얼마나 끌어모을 수 있는지라는 그런 무용이었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 넘어갑니다. 자, 이제 허프의 확률 무용인데 확률적 상권 무용이라고도 하고요.
대도시에서 쇼핑 패턴을 결정하는 확률 모델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 소비지가 있습니다. 뭐 여기 만 명이 살고 있어요. 만 명이 살고 있는데 상점이 두 개가 있는데요. A상점과 B상점이 있는데 A상점은 가까워요. 2km. B상점은 멉니다. 거리로만 보면 일로 가겠는데 근데 여기는 면적이 커요. 연면적이. B상점이 면적이 크다는 것은 사람들은 동네 슈퍼에서 그냥 물건 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좀더큰데 가서 여러 가지 물건이 다 있으니까 여기서 다목적 구매라고 하는데 여기서 다 사는 것이 효용국 대화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거죠. 자, 따라서 여기 소비자 만명 중에 몇 명씩 끌어다닐 수 있는 건지를 구할 수 있다 이거죠. 각 상점에. 이것이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이에요. 얘도 중력 모형이기 때문에 자, 어떻게? 점포의 면적, 이게 질량 변수, 비례하고, 면적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겁니다. 거리 변수가 여기서도 영향력이 좀더 크죠. 그렇다면 A의 중력은 어떻게 되는가? 라고 할 때, 비례 변수는요, 분자에 들어가고, A 상점의 중력을 따질 때, 반비례 분수는 분모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분모가 커지면 힘이 작아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비례 변수니까 여기 면적이, 다시 한번 써보면, 면적이 분자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리의 제곱은 분모에 들어가면 얘가 중력이라는 거예요. 마치 얘가 지구고 이게 달이 물건이에요, 어떤. 예, 그게 중력의 법칙. 그러니까 이게 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점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면적이 커지면 비례한다는 것은 힘이 커지는 거고요. 분자가 커지니까. 반면에 거리가 멀다는 것은 분모가 커지면서 중력이 적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럼 A의 힘은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A의 면적은 4,000이고 거리는 2km니까 2의 제곱이니까 4분의 4,000이니까 4분의 4,000이니까 1,000이죠. 그러니까 A의 힘, 중력은 1,000입니다. 끌어다니는 힘은. B상점은? 자, 거리는 3의 제곱이고 면적은 9,000이에요. 그럼 3, 3은 9? 그러니까 똑같이 1,000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중력이 같다는 것은 5,000명씩 사이좋게 끌어당긴다 이 뜻이죠. 작지만 가깝고 멀지만 상점의 크기가 같아서 이런 경우에는 우연히도 자, A의 B의 힘의 크기는 전체 2,000 중에 A 입장에서 봐도 전체 2,000 중에 1,000이니까 50%고요. B 입장에 봐서도 전체 2,000의 힘 중에 1,000이 있으니까 50%씩 이렇게 사람들을 끌어갈 수 있다. 그래서 쇼핑 갈 확률 50%, 50%다.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림을 좀 바꿔 그린 건데, 왜냐면 이걸 이해 못 하실까 봐. 이것도 시험 지문에 간혹 나오게 되는데, 이말 있잖아요. 적당한 거리에 고차 중심지가 있으면 인근의 저차 중심지를 지나칠 가능성이 커진다 했는데, 이 그림을 보면 뭘 지나쳐? 방향이 다른데. 이거는요, 여기서 놓고 그리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이거 교육 목적으로 떨어뜨려 놓은 거고, 이런 경우가 이제 이 설명이겠죠. 대부분일 거고. 그래서 여기 상점이 있는데, 여기도 상점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가깝지만 상점이 적고, 여기는 뭡니까? 멀지만 상점이 커요. 그래서 여기 만 명이 있다면, 5천 명은 일로 가고, 5천 명은 지나쳐서 일로 가고, 아까 계산했잖아요. 50%라고. 그래서, 적당한 거리에 그렇게 멀지 않은 이제 2km, 3km 거리에 고차 중심지, 큰 상점이 있으면 인근의 저차 중심지, 작은 상점을 지나쳐서 5,000명은 아까 우리 사례라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커질 수 있다. 이런 정도의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결론은 허프의 확률 모형은 시설 규모를 고려한 시설 규모, 4,000이냐, 9,000이냐, 얼마나 크느냐. 우리 여러분 동네에서 슈퍼에서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한 방에 그냥 모았다 큰데 가서 라면이고 뭐 콩나물이고 다 사버려. 그죠? 가전제품이건. 예, 그래서 이렇게 갈수 있다는 거예요. 시설 규모를 고려해서 점포의 시장 점유율을 추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형 쇼핑몰의 존재를 잘 설명할 수 있겠죠. 예, 이런 것들은 왜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멀어도. 자, 이런 정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용어 정리를 하면 만유인력. 별거 다 배워요. 세상의 모든 물체는 서로 끌어당기고 있다는 자연의 법칙이고. 저기 확률 모형할 때 확률은 확률이라는 건 불확실성의 세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적인 게 없어요, 세상이. 네, 가능성이에요.
0%와 100% 사이에 있고,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0, 반드시 일어난다 100. 그러나 대부분은 이 사이에 있는 것이 확률이죠. 비례반비례는 아시겠죠? 비례는 한쪽이 이렇게 커지면 다른 쪽도 두 자매로 그때 비례한다. 아까 비례반비례가 나와서. 이런 경우는 정비례고. 두 양이 두 배, 세배 증가하면 반대로 축소돼. 그러면 이거 반비례한다. 이렇게. 아시는 거지만, 높아심에서. 흡입력은 빨아다니는 힘. 이걸 인구 유인 비율이라고도 하는데, 인구 유인 비율이라고 할때이 유인이라는 것은 또 이게 생명과학적 용어입니까? 예, 생명과학적 용어로. 이거는 어트랙션, 끌어다니는 거죠. 예. 그래서 시각이나 후각을 통한 동물의 관심을 일으켜서 끌어들이는 힘을 인력이라고 한다. 유인이라고 한다. 뭐 이런 정도 단어들을 정리해 보면서 생각을 해 봤어요. 자, 그러면 셀프 평가를 한번 해 보시죠. 1번입니다.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에 의하면 소비 도시에 대한 두 도시 간 상권 흡입력의 크기는 인구에 반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비례한다. 어떻습니까? 그럼 뭐 바로 답이 보이시죠? 예. 틀렸죠. 인구에는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바뀌어 있습니다. 자, 2번. 허프의 확률 모형에 의하면 소비자가 특정 상점에 쇼핑갈 확률은 상점 면적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건 어떻습니까? 이것도 바로 보이시죠? 이건 맞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틀렸고, 1번은 틀렸고, 2번은 맞았어요. 그러면 기출문제 맛보기. 이건 너무 어려웠나? 이번 바로 이번에 2015년에 나온 거죠. 26회. 한달 됐어요. 시험 본 지.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을 적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해서 자, 인구가 만 명인 A씨와 5천 명인 B씨가 있다. 그려볼까요? 어디다 그려야 되나 이거? 여기다 그릴까요? A씨가 있고 A씨는 만 명이고 이렇게 이제 B씨가 있겠죠? B씨는 5천 명이에요. 절반이네요. A씨와 B씨 사이에 인구 9천 명인 C 도시가 들어가 있다. 그리고 A씨, B씨까지의 직선 거리는 1km, 여긴 1km, 여기는 2km. 그리고 여기 CC는 인구가 9천 명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문제의 뜻은 무엇입니까? 신도시 C의 인구 중 B 구매자 넣고 9천 명이 다 구매한다는 거네. 그러니까 A, C, B, C 다른 데는 안 가요. 둘 중에 하나 간다는 거예요. 구매 활동을 한다고 가정할 때 신도시 C의 인구 중 A 도시로 몇명 가고 몇명 가고 B 도시로 몇명 가냐? B 도시로 몇명 가냐? 이걸 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배우셨던 것처럼 이것은 분수로 비교하면 되겠죠. A 도시의 힘과 B 도시의 힘의 크기의 비율은 자, 인구에 비례하고 그랬죠. 그럼 A 도시의 인구, 비례는 같이 들어가니까 A 도시의 인구는 만 명, 만이라고만 쓰겠습니다. B 도시의 인구는 5천 명, 곱하기 조정 변수, 그 다음에 거리의 제곱. 그런데 거리는 어떻습니까? 거리는 여기가 DB, B 도시까지의 거리, 요게 바뀌어 있죠. 여기 2km고 1km고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자, 520이니까 2죠. 2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4죠. 그러면 8이 나왔어요. 8. 자, 그럼 이 뜻은 뭐냐면 이 BA over BB가 8이라는 뜻은 1분의 8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BA, A 도시의 힘의 BA 대 BB는 한번 더 쓰죠, 뭐 제가. 8대 1이라는 뜻이에요. 8대 1이라는 뜻은 A 도시의 힘의 크기는 8 더하기 1, 9 중에 8을 차지하고 있고 B 도시의 힘의 크기는 뭐 퍼센티지로 만들 필요는 없어요. 9,000명이니까 바로 지워지겠죠. 9분의 1입니다. 더해서 1이 되겠죠, 100%. 그럼 A 도시는 9분의 8. 를 끌어오죠. 몇명 중에? 9,000명 중에. 9,000명 중에 9분의 8을 끌어온다는 것은 8,000명을 끌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A 도시로는 8,000명이 가는 거고요. 여기 B 도시는 9분의 1을만 가져가니까 이거 9 지워지고 1,000명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A 도시로는 8,000명이 가고
B 도시로는 1,000명이 간다. 이게 답이겠죠. 그게 답이 보이십니까? 어디에 있나요? 5번입니다. A 도시로는 8,000명이 가고 B 도시로는 1,000명이 간다. 이런 정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랠리 나오면,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랠리가 나오면 허프가 나오고, 그 다음 해. 그럼 여러분 보실 시험은 허프가 나올 확률이 높죠. 아까 확률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계산 문제로 그것도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그런데 매 비슷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처음 보시는 단계라 어렵겠지만 점점 익숙해지고 이런 거 보자마자 30초 안에 푸시는 문제예요. 걱정 안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3편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3편에서 입지 및 공간 구조론, 공업지론에서 배부의 최소 비용 이론을 수송비, 노동비, 직접 이익을 순차적으로 고려해서 입지한다라는 것과 상업입지론에서 자,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 중력 모형 두 개를 봤어요. 계산 문제를, 그리고 허프의 확률 모형을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 문제가 늘 나오니까 정리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4편 부동산 정책론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그래서 그 중에 1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는 정부가 왜 시장에 개입하는지, 그 이유 중에 하나인 시장의 실패 원인, 이런 것 등을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